추운 겨울, 따뜻한 코타츠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진군의 가족. 코타츠 속이 짱이라면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죠. 그때 엄마에게 신문이 어디 있냐고 묻는 아빠. 엄마는 우체통에 있는 것 같다며 진구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진구는 추운데 밖에 나가기 싫다며 도라에몽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진구의 요청에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이건 사람이 들어간 채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코타츠라고 합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코타츠가 마음에 든 진군의 가족. 진구가 신문 가지러 나가야 된다고 하니 갑자기 떠오르는 코타츠. 그리곤 신문이 있는 우체통 앞까지 이동합니다. 아빠는 만족스럽게 신문을 꺼내서 읽죠. 엄마는 너무 좋다면서 코타츠에 앉은 채로 청소도 하고 세탁실에서 빨래도 합니다. 집안일이 다 끝난 후 갑자기 목욕을 하고 싶다는 아빠. 그러자 바로 개인 욕조가 생성되고 앞엔 후지산 그림도 그려주네요. 목욕 후엔 시원한 맥주까지 알아서 척척 준비합니다. 그 후 진구는 웬일로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5분도 안 돼서 힘들다며 누워버리자 진구 몸을 묶어버리는 코타츠. 그리고 억지로 공부까지 시키는 등 못하는 게 없는 물건인데요. 심지어 이슬이가 배드민턴 치자고 집에 놀러 왔을 땐 이렇게 해괴망측한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이럴 거면 왜 운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진구. 그 후로도 단팥빵 먹여주기, 안마하기, 독서 도와주기, 심지어 바퀴 달린 채로 드라이브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하와이로 날아가 버리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하와이의 해변에 도착한 진군의 가족.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칵테일도 마시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코타츠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쩐지 타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네요. 도라에몽이랑 같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진구. TV엔 외국 귀빈들이 일본에 방문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구는 자신도 저런 대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도라에몽은 그런 건 껌이라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하지만 진구는 도구를 보곤 겨우 배냐면서 실망합니다. 도라에몽은 이건 보통의 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먹이면 그 사람한테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진구는 이슬이에게 배를 먹여보기로 하죠. 배를 한입 베어무는 이슬이. 배를 먹자마자 진구한테 엄청난 간식을 대접하더니 자기 욕조에서 목욕까지 허락하는 이슬이. 진구와 도라에몽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비시리를 만나는데 비시리에게 배를 먹이면 서비스가 끝내줄 거라고 하는 진구. 그리곤 배를 먹어보라며 권유하지만 비시리는 거절하며 배를 던져버리죠. 날아가버린 배를 주운 건 화려한 옷을 입은 금발의 아저씨인데 진구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아저씨가 들고 있는 배를 먹고 맙니다. 그리곤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며 집으로 초대하는 진구. 집에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붉은 왕국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상상 이상의 신분에 당황합니다. 진구가 케이크를 대접하려고 하지만 그런 미천한 건 안 된다며 말리고, 그 대신 음식 테이블보를 꺼내서 산의 진미를 차립니다. 도라에몽은 미래의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온갖 걸 다 대접하지만 재미없는지 국왕의 표정은 시큰둥합니다. 그때 들어온 진군의 엄마 아빠. 손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아빠는 자신의 양주를 친구처럼 함께 마시고 엄마는 솜씨를 한껏 발휘해서 카레를 대접하는데 엄마의 카레를 먹곤 표정이 밝아지는 국왕. 그 후 진구의 베개를 베고 편하게 낮잠까지 잔 국왕은 돌아가기 전 정말 집처럼 편하게 묵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국왕의 간지도 모르고 뒤늦게 미래에서 각종 파티 도구들을 사왔는데요. 비싸고 화려한 것보다는 작지만 마음이 담긴 대접이 더 좋은 것 같네요. 공터에서 다같이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 다들 그림자를 한 번씩 밟히고 진구만 남게 되는데
아이들은 진구의 그림자를 밟기 위해서 다 같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벽을 등지고 서면 밟힐 일 없다며 깐족거리는 진구. 퉁퉁이는 화가 났는지 그림자 대신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데 즐거운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왜 놀다 말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퉁퉁이와 비실이를 무사히 따돌리고 집에 온 친구는 방 한가운데 놓인 단팥빵을 집어먹으려고 손을 뻗는데 그때 웬 검은 물체가 친구의 손을 쳐냅니다. 도라에몽의 모습처럼 보이는 검은 물체. 하지만 친구가 도라에몽이냐고 묻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친구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뒤늦게 들어온 도라에몽에게 검은 물체에 대해 설명하는데 도라에몽은 자신의 그림자에게 단팥빵을 지키라고 명령했다고 하죠. 이 도구는 공중에 던지면 번쩍하고 빛이 나는데 그때 생긴 그림자가 실체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친구의 명령을 들을 거라고 하며 30분 후엔 사라진다고 하죠. 친구는 그림자를 데리고 퉁퉁이와 비실이를 패주러 간다고 합니다. 그림자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는 친구. 친구와 다르게 왠지 귀여워 보이는 그림자는 퉁퉁이에게 싸움을 걸어보지만 퉁퉁이에게 일방적으로 쳐맞고 도망갑니다. 도라에몽은 친구가 약하니 그림자도 약한 거라고 하지만 친구는 그림자를 많이 만들면 이길 수 있을 거라며 도구를 다 챙겨가고 그림자 분신 5명을 소환해서 퉁퉁이에게 복수하러 가는데 한 놈은 이슬이 만나서 노닥거리고 있고 다른 한 놈은 퉁퉁이 보고 쫄아서 전투력 상실해 나머지 애들은 할로윈 코스튬이 멋있다며 사탕 받아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그림자들은 사라지는데요. 하필이면 타이밍 좋게 그때 나타난 퉁퉁이와 비실이. 진구는 미친 듯이 도망치다가 마지막 남은 그림자 플래쉬를 꺼냅니다. 그러다 길게 뻗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뭔가를 깨달은 진구. 진구는 바닥을 향해 도구를 던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2020년 할로윈을 맞아서 특별히 제작된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도구였습니다. 그나저나 생각보다 진구 머리가 꽤 좋은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